안녕하세요, 보통견주입니다. 한동안 털진이 생활한 보통이 어제 큰맘 먹고 미용을 감행했습니다. 서브라. 털을 훌훌 털어낸 비주얼. 미용할 땐 과감하게 많이 잘랐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생각보다 차이가 미비해 보이네요. 가끔 낮잠 전후를 이용하는 쿠션, 겨울인 만큼 조금이라도 포근하게 이용하라고 요번에 쿠션에다가 담요를 깔아줬는데 전혀 눈치를 못 채는 것 같죠? 제 성의는 몰라주고 인형 컨택에만 열과 성의를 다하는 중입니다. 그렇게 인형을 신중히 고르더니 오늘은 너로 정했다. 새로운 개인기인 맛깔나는 폭풍 드리블을 만들지 못하고 휴식을 취하는 보통입니다. 잘했어. 근데 둘이 지금 손잡은 거니? 저도 같이 잡고 싶어 스물스물 조심스럽게 손을 들이대봤는데 혓바닥으로 큐티클 제거를 해주는 댕댕입니다. 그러다 살짝 빈틈이 보이는 것 같아 옆에 있는 인형을 스리슬 쪄 손버릇 따윈 터그놀이로 혼쭐내는 보통입니다. 쿠션에 담요를 덮어주는 것만으로는 인테리어가 바뀌었는지 전혀 눈치를 못 채는 것 같아 오늘은 기분 전환도 할 겸 인테리어를 조금 더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뀐 인테리어를 보통이도 좋아했으면 좋겠네요. 누가 봐도 어색해하는 댕댕이입니다. 들어가나 싶다가도 신기하게 딱 문 앞에서 경계만 하는 요 녀석. 들어가도 괜찮으니까 사정사정하며 제발 들어가달라고 제 마음을 전달해봤습니다. 전달 실패. 좋아하는 인형을 방으로 던지면 들어갈까 한번 시도해봤는데요. 들어가라.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다가오는 보통입니다. Oh no. 너 혀 고장났어. 첫 시도는 보기 좋게 실패했지만 총알은 많습니다. 다른 인형으로 다시 한번 재시도해봤는데요. 드디어 들어가는 보통. 넌 페이크. 평소 같으면 인형 털것만 건드려도 날지발광을 떨텐데 갑자기 무슨 도 닦는 강아지 마냥 급 궁디가 무거워졌나 봅니다. 뭐 어쩌란 말이냐 라는 일관된 표정으로 맑은 눈의 광경 같은 눈빛을 제게 보내는 보통입니다. 이후에도 던지는 인형들을 바라보며 주춤주춤거리는 덩크녕. 사실 냄새 좀 맡다가 들어가거나 아님 그냥 들어갈 줄 알았는데 뭔가 일이 조금 커지는 느낌입니다. 작전을 바꿔 인형을 모조리 치우고 안아서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방에 입실한 보통이 쏜살같이 퇴실합니다. 나가서 뭐하나 봤더니 혼자 거실에서 저러고 있습니다. 딱 보니까 올라가 놓고 내려오지 못하고 있는 것 같네요. 부엌에서 요리할 때 울타리 쳐놓으면 무슨 놀이마냥 항상 부셔버리고 들어오던 보통이 요 패턴을 이용해 플러스 간식까지 방으로 유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식 때문인 건지 아님 진짜 울타리 때문인 건지 뭐든 간에 반응을 보이기 시작한 요 녀석. 영상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예상대로 반응해주는 보통이 덕분에 제 입은 귀에 걸렸었습니다. 드디어 자발적으로 입성하는 보통입니다. 이후 들어오고 나서도 조금은 어색한지 한동안 제 옆에서 움직이질 않았는데요. 그나마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안정감이 생겼는지 이곳저곳 냄새를 맡아가며 열심히 돌아다닙니다. 이제야 마음이 좀 놓이는 너 어디 가니? 간만에 소파 밑으로 들어가는 요 녀석. 커버가 바뀌어도 기존 소파인 걸 자기만의 방법으로 기억하나 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발걸음의 속도가 붙는 게 더는 걱정 안 해도 될 듯 싶습니다. 넌 뇌피셔. 말하기가 무섭게 소파 사이 공간으로 뛰어내려 간만에 진짜 시컵했네요. 아, 내 카메라. 보통이란 불멍을 하고 싶지만 밖은 추워 대신 집에서 불을 지펴봤습니다. 넌 무드득.
요 녀석도 마음에 드는지 주의를 배회하며 관심이 좀처럼 떠나가질 않습니다. 는 내 착각. 제대로 불멍타임을 즐기기 위해 전등도 따뜻한 색으로 바꾸고 모닥불 사운드도 틀어봤습니다. 보통이도 이 분위기가 편안한지 꾸벅꾸벅 졸고 있습니다. 그렇게 단잠에 빠진 보통이 무슨 미드 속 댕댕이 같지 않나요? 개껌 준다는 말에 잠이 달아난 보통입니다. 수면욕보다는 식욕이 더 큰 먹방 요정. 이렇게 보니까 나름 미용이 잘 된 것 같기도 하네요. 여러분은 지금 개껌에 정신 팔린 댕댕이와 정신 팔린 댕댕이 꼬리에 정신 팔린 견주를 보고 계십니다. 야무지게 개껌을 먹으며 새 러그를 더럽히는 인절미의 뒷모습. 이후 다 먹은 뒤 배가 부른지 제대로 잘 준비를 하는데요. 진짜 벽난로라고 착각하는 걸까? 가짜 벽난로 앞에 자리를 잡는 모습이 제 눈에는 너무 귀엽네요. 그리고 제 스탐과 악수를 받아가며 딥슬릭 각을 재는 보통입니다. 아, 나도 졸린데.